이번에 민노총, 한노총 노조 회계 공개해라. 그다음에 정부가 저 노조들한테 수십억씩 왜 맨날 주냐? 지자체가 돈은 또 얼마 주는 것이냐? 이런 거를 국민이 알도록 공개해라. 그리고 그동안 자리들 준 거, 이런 것도 무슨 원칙이냐 도대체? 민노총 위원장을 왜 대학 총장을 시키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까놓고. 아니, 저 떳떳하면 국민들 앞에 까야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떳떳하면 투명해야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저 국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됐다? 이러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민노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민노총 회계를 좀 공개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노총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자기 홈페이지에 그냥 대충 외부 전문가도 아닌 그 감사가 대충 해갖고 자기네끼리만 공유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공공의 돈을 저 받기도 하고 회비를 이용해서 받는 그런 그 기관이 어떻게 이따위로 회계를 관리하냐? 그게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패 문제로 그것을 좀그 언급하기도 하셨고.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얘기는 채널 A의 단독인데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민노총에 회계 공표를 시키겠다. 뭐냐? 지금 현재 법은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밑에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그 노동부 장관이 만드는 거니까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민단체가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 기업의 모든 회계 문서는 다트라고 하는 금융감독원 그 시스템에서 다 공시가 됩니다. 그 공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우리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이 하시는 일이 그 다트 시스템에 공시된 기업의 자료를, 회계 자료를 보고 감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단체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회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하나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공개를 의무화하면, 자료를 공개를 하면 시민단체들이 가서 그걸 뒤지고 거기서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투명성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거는 노조에 대해서도 자, 당신들 회계 자료 정부하고 뭐 정부한테 무슨 허락받고 이런 게 아니고 공개하세요. 홈페이지에. 국민이 볼수 있도록 공개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자료를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이거 왜 이렇게 불투명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행 노동법에는 이거를 자료를 비치를 하고 노동부가 요구하면 뭐 보여줄 수 있게 돼 있대요. 있으나 마나한 구절입니다. 왜냐?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왜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는 요 얘기입니다, 사실. 조선일보의 그 내부 칼럼이에요. 이분이 경제부 차장인데 좋은 칼럼을 참 여러 번 쓰십니다. 근데 이분이 노조 회계의 비공개가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노조 회계를 왜 공개하냐는 반론들이 노조 쪽에서 나타나는데 노조의 반론이 이겁니다. 노조 재정은 조합원이 돈 냈으니 조합원에게만 알리면 되지 왜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시하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김신영이라는 분의 논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이분이 그 취재를 해서 이번에 소개한 사실이 뭐냐면, 노조는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회원한테만 공개하면 된다고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이번에 알려준 얘기가 노조 조합비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그 기부하면 10%, 뭐죠? 10만 원까지 공제해 주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다가 기부금을 내면 연말 정산 때 20%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노조 조합비도 그렇게 세액공제를 해준답니다. 전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이분이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노조 조합비에 이것이 굉장히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서 세액공제를 지금 20%씩 해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노동조합이라는 기관을 상당히 그 공익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저 민노총의 조합비가 연 1000억 원이면, 가정이지만 1000억 원이면 그중에 2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공공적인 지원을 받는,
정부가 지금 37억 국가 보조금 준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다른 공익법인 봐라. 세액 공제 받는 공익법인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매년 공시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세금 혜택이고, 또 기부자들이 믿고 그 선의로 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다. 굉장히 좋은 논리죠.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노조를 보면 미국도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환급해 주는데 미국은 웬만한 상장 기업보다도 공시 규정이 훨씬 더 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보낸 기부금이기 때문에. 상장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하게 하지만 이런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하다. 미국의 노조 굉장히 그 공시하게 되는 규정이 엄격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고 우리 국민들이 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돈까지 여기 보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공공적인 기능을 하네라고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여서 이 얘기예요.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사설에다 이걸 썼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민노총의 주장도 웃기지만 그거보다 우선해서 그거보다 더 먼저 왜 돈을 보태주냐? 국가가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를 지금 이분은 세액공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직접 주는 돈. 민노총과 한노총에게 위탁사업 예산을 한 35억, 내년에는 한 45억 정도로 준대요. 이게 뭐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돈을 보태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의 논조는 이거예요. 아니, 노조가 우리 사회에 지금 뭘 그렇게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고 노조한테 정부가 돈을 보태주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노사관계 지원 이런 구실을 붙여서 노조에다가 직간접적인 현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는 어떻게 쓰는지 보지도 않는다. 지금 정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체가 돈을 많이 보태주는데 그 돈이 얼마나 가는지도 집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중앙정부 지원은 33억인데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지금 수십억 원 이상 집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 돈이 쓰이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있을 것이냐. 작년에 2016년 말, 작년을 비롯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지난 2016년 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 때도 촛불 집회 한 번당 민주노총이 3억 정도를 썼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도 1억 넘게 들어간다고. 이게 지금 버스로 사람 실어 나르고 무대 설치하고 이러는데 촛불 집회 한 번당 3억씩 21억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회비나 국고보조금 거기서 썼겠죠. 문제는 이거를 나중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데 돈 수십억 썼다라고 밝힐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하철 노조의 젊은 노조 같은 게왜 생겼어요? 왜 우리 회비를 정치 싸움에다가 쓰느냐 이러면서 반발하잖아요. 이런 거는 장부상에 쓸수 없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쓴 돈이 아니잖아요. 정치 싸움에 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건 민노총 사정인데, 그럼 돈 갖다 주는 정부하고 지자체는 이때까지 뭐 했냐? 왜안 밝혔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얘기는 아주 맞는 얘기죠. 그럼 왜냐? 왜인 것 같으세요? 이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바뀌자마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대학, 이게 이제 일종의 공대입니다. 예전에는 직업훈련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34개, 34개 캠퍼스로 구성된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일종의 공대에 비스무리한 거죠. 캠퍼스 34곳. 그 대학 총장에 민노총 위원장이 선임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그 시작하자마자 이게 언제냐면 2017년 12월입니다. 대학 총장의 민노총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의 학력을 보면 충남 청양 출신으로 전북 기계공고를 졸업해서 쭉 노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니까 기계공고를 졸업한 후에 그 중공업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민노총 위원장까지 하셨겠죠. 그건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대학 총장에 맞는 분이냐? 코미디죠. 예? 이렇게 큰 대학에 대학 총장을 그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 되고 대학 총장이라는 거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방향의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그 낙하산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학 총장에다가 민노총 위원장을 보낼 정도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단 얘기예요. 거의 동시에 2017년 10월, 12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산업인력공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우리나라의 그 숙련의 표준을 정하고 각종 그 라이센스, 무슨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을 관할하는 굉장히 큰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한 나라의 숙련의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촛불 시위를 주도한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선입됐다. 이것도 대학 총장만큼 굉장히 전문성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대학 총장의 민노총 위원장,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한노총 위원장, 왜 촛불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 촛불 시위를 주도했다는 어떤 정치적인 청구서를 수리해 준 것도 있지만 저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의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언론들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돈을 못 해주냐? 모든 정권이 다 못 해줬습니다. 그 노조 사업에다가 몇십억씩 보태주는 거는 이때까지 모든 정권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 일종의 입막음 같은 거? 협조를 공고히 하는 거죠. 너무 민노총한테는 너무 세게 하지 말아다오 이런 바램이 섞인 돈이고 한노총도 마찬가지고 한노총은 좀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또 했잖아요. 어찌됐든 노조들한테 기존의 정권들이 모두 저런 식으로 뭘 보태주고 자리를 주고 저런 식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거죠. 근데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도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지만 문제는 그래서 협조가 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자리나 어떤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운영을 할 뿐이죠. 저걸 이용할 뿐이지 이때까지 보시면 저분들이 국가에 정말 협조할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노동개혁 벌써 다 했습니다. 노동개혁 한다고 뭐 하면 나중에 뛰쳐나가고 저항하잖아요. 그렇게 저항할 땐 저렇게 무슨 돈이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죠. 근데 어찌됐든 뭐 자리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의사결정이 좀 왜곡될 수도 있죠. 뭐 저분들이 자리를 약속을 받는다는 건 뻔하잖아요. 뻔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권마다 다음 총선 때 지금 협조적인 노조 간부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지금 체크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그 관계에 대해서 정부와 노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유독 심하긴 했지만 기존의 정권들도 다 저런 불투명한 협조관계, 좋게 얘기하면 협력관계지만 자리와 나라의 돈을 매개로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불투명한 유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권이 저런 유착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덜 그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저런 관계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투명해지는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저런 관계들은 이제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 한노총, 노조 회계 공개해라. 그다음에 정부가 저 노조들한테 수십억씩 왜 맨날 주냐. 지자체가 돈은 또 얼마 주는 것이냐. 이런 거를 국민이 알도록 공개해라.
그리고 그동안 자리들 준 거, 이런 것도 무슨 원칙이냐 도대체. 민노총 위원장을 왜 대학 총장을 시키냐. 이런 것에 대해서, 까놓고. 아니, 저, 떳떳하면 국민들 앞에 까야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떳떳하면 투명해야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저 국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됐다? 이러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 원칙 하에서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가 앞으로 건설적으로 투명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전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